뭐 하려고? 살 뺄 때 먹으면 좋은데 잘못 시키면 칼로리 폭발하는 샌드위치 신제품. 오프닝 적당히 해라. 샌드위치 뭐야? 서브웨이 매운새우랑 매운새우 아보카도. 얼마야? 이거 15cm로다가 기본은 6,700원, 아보카도 들은 건 7,300원. 샌드위치가 왜 그렇게 비싼 거야? 내가 서브웨이 사장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안디야? 모르면 리뷰 끝나냐? 뭐 들어간 것도 많고 뭐 일하는 사람도 많고. 아, 됐고 특징이 뭐야? 뭐 별거니까 가서 주문하려고 그러면 빵 굴러슈? 치즈는요? 야채는 뭐 뺄거이슈? 소스는 뭐 잡수네요? 물어봐가지고 그냥 대충 조용해. 아, 됐고 누가 서브웨이 특징 물어봤어? 제품 특징 뭐냐고?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보지. 이국적인 매운 소스 들어간 샌드위치냐? 소스는 뭐 넣었어? 올리브유랑 소금 후추만 넣었어. 이래야 새우를 제대로 맛보잖아. 잡소리 더 하지 말고 먹어봐. 아래가 기본이고요? 위에가 아보카도요? 맛은 어때? 기본부터. 샌드위치에 동남아 향신료 향 나는 새우가 좀 들었네. 아보카도 들어간 건 어때? 아보카도 들어갔고 방금 전거보다 부드럽긴 했는데 새우 향이 좀 죽는다. 에그마요보다 맛있어? 야, 에그마요는 4,900원이요. 그게 훨씬 맛있지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난 이 집은 이탈리안 BMT가 맛있더라고.